밴드 들게요. 자, 밴드 잡고. 자세 바닥에 놓고 밟아요. 자, 자, 무릎 밑에 쪽으로 잡을게요. 당겨줬어요. 자, 팔 운동 먼저 할게요. 무릎 살짝만 앉으세요. 펴는 것보다 조금 앉는 게 더 힘들어요. 자, 잡아서 손바닥이 하늘이에요. 손바닥이 하늘, 당겼다가 당겼다가 내리는 거 기억나시죠? 하나, 핑 내려오면 안 돼. 하나, 내려올 때도 천천히 이두근 운동 다시 준비. 준비하시고요. 셋, 넷, 둘, 시작. 하나, 내려요. 셋, 넷, 둘, 내리고, 셋, 넷, 셋, 내리고, 넷, 내리고, 다섯, 내리고, 여섯. 좋아요. 잘하셨어요.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어야 돼요. 팔만 접었다가 내리고, 여덟, 내리고, 아홉, 내리고, 열, 내려요. 셋, 넷. 자, 조금만 느슨하게 잡을게요. 이제 자, 어디까지? 약간 허벅지 위쪽, 고관절 있는 데 쪽, 그쪽까지 잡아볼 거예요. 자, 팔을 쭉 위로 올릴 거예요. 너무 짧은 거 올리기 어려우시니까 손등이 하늘이에요. 손등, 손등. 자, 내렸다 올렸다 할 거예요. 자, 준비. 어깨, 삼각근까지 운동할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내리, 오, 둘, 둘, 내리, 오, 셋, 둘, 내리. 자, 어깨 올라가면 안 돼요. 주먹이 올라갈 거예요.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여덟, 둘, 셋, 넷, 아홉, 둘, 셋, 넷, 열둘. 자, 옆으로도 들어줄 거예요. 어깨가 올라오면 안 돼. 많이 안 드셔도 돼요. 어깨 올리지 않고 올릴 수 있는 만큼 가는 거예요. 준비. 자, 어깨가 올라오면 안 돼. 팔에 힘을 길러야 되니까 시작. 하나, 둘, 셋, 넷. 팔 살짝, 팔꿈치 조금만 구부리세요. 셋,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자, 어디까지? 요만큼만 하셔도 돼요. 여섯, 셋, 넷, 일곱. 자, 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다가 올 거예요. 어깨 근육을 줄 거예요. 여덟, 셋, 넷, 아홉, 셋, 넷, 여덟, 셋. 자, 삼각근 운동 할 거예요. 자, 살짝 엉덩이 뒤로 빼고 허리 펴고. 자, 이제 뒤로, 뒤로 올릴 거예요. 자, 준비. 뒤로 새끼손가락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쪽이. 자, 삼각근 운동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여덟, 둘, 셋, 넷, 아홉, 둘, 셋, 넷, 열, 둘, 셋, 내려서 올라가요. 어깨 살짝 돌려주시고요. 셋, 넷, 자. 끝에 또 잡으시고요. 잡아서 어깨에다가 짠! 매주세요. 어깨 잡고. 자, 앉았다가 올라올 거예요. 스쿼트 하실 거예요. 자, 지금은 또 다리 운동할 거예요. 준비. 되셨어요?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뒤로 안 하시고 앞에 놓으셔도 돼요. 자, 뒤로 해서 너무 길면, 아니, 이게 좀 너무 짱짱하면 앞에 놓으셔도 돼요. 시작. 하나, 둘, 올라, 오고, 둘, 둘, 올라, 오고, 셋, 둘, 올라, 오고,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여덟, 둘, 셋, 넷, 아홉, 둘, 셋, 넷, 열, 둘, 셋, 넷, 살짝 내리시고요. 자, 한쪽 발, 오른발이 가운데 밟을 거예요. 한 다리만 밟을 거예요. 됐어요? 한 다리만 밟았어요. 자, 그 다음 얘가 조금 더 길어졌죠? 뒤로. 자, 뒤로 쭉 폈다 가져올 거예요. 자, 너무 힘들면 가운데에서 조금 더 길게 잡으시면 되겠죠? 네. 한쪽 다리만 잡을 건데 내가 너무 이거 너무 짧아서 힘들어 그러면 조금 더 옆으로 오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강도가 센 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뒤로 넘겼어요. 보쌈마 듯이 딱 잡았어요. 그리고 위로 갔다가 뒤로, 위로 갔다가 뒤로 할 거예요. 삼두근 운동도 하는 거예요.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다리 그냥 벌려서 앉으셔도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목 뒤에 내렸다가 아홉, 열셋, 네, 살짝 내리시고요. 어깨 돌려주고 반대발 할게요. 준비 되셨어요? 준비. 뒤로, 네, 쭉 폈다가 내리고.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내리고. 둘, 둘, 뒤로. 셋, 둘, 뒤로. 허리 펴고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요.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여덟, 둘, 셋, 넷, 아홉, 둘, 셋, 넷, 열, 둘, 셋, 내리시고요. 잘하셨어요. 잠깐 내려놓고 팔 좀 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둘, 셋, 넷, 깍지 껴서 쭉 슬로 풀어주시고요. 가져오고, 둘, 우리 한 세트 더 할 거예요. 자, 위로 쭉 내렸다가 둘, 천천히 내려서 어깨 살살 두들겨 주시고요.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자, 어깨 으쓱으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잡으시고요. 자, 이두근부터 할게요. 자, 펴서 다리 벌려서 잡으시고요. 자, 한번 접어보시고요. 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내가 좀 강도가 조금 있다 할 정도 되면 돼요. 너무 땡기기 힘들어 하면 좀 느슨하게 잡으시고 무릎 구부려서 줄 길이 조금 더 정리하시고요. 자, 준비. 옆구리에다 팔꿈치 붙이시고 접었다가 내릴 때 살살, 다시 접었다가 내릴 때 띵. 반대요. 자, 살짝 내려와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여덟, 둘, 셋, 넷, 아홉, 둘, 셋, 넷, 열, 둘, 셋. 자, 돌려서 손등이 위로 가게. 자, 팔 쭉 폈다가 가져올 거고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많이 들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만 들어도 되니까 어깨는 바닥으로 눌러주고 주먹이 올라가게. 자, 준비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여덟, 둘, 셋, 넷,
이제 옆으로 또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가슴 살짝 내미시고 허리 펴시고요. 셋, 넷, 다섯, 넷, 여섯, 일곱, 넷, 여덟, 넷, 아홉, 넷, 여섯, 살짝 구부려서 엉덩이 뒤로 빼시고요. 뒤로 3등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섯, 둘, 고개 들어서 멀리 한번 보시고요.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여덟, 둘, 셋, 넷, 아홉, 둘, 셋, 넷, 여, 얼, 셋. 한쪽 발로 하나만 잡아서. 됐어요? 자, 이제 한쪽 구부리고 뒤는 살짝 펴줄게. 뒤에서 쭉 할 거예요. 자, 준비. 자, 팔꿈치 한번 보세요. 내려갔을 때 팔꿈치가 머리 위쪽에 살짝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올라갔을 때도 팔이 머리 쪽이 귀 옆에 붙여서.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뒤로, 여덟, 둘, 셋, 넷, 아홉, 둘, 셋, 넷, 열, 둘, 셋, 천천히 내리고 반대쪽. 반대발. 자, 준비하시고요. 뒤로 놓고. 하시다 힘드시면 내리셔도 돼요. 다 안 따라하셔도 돼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여덟, 둘, 셋, 넷, 아홉, 둘, 셋, 넷, 열, 둘, 셋, 천천히 내리시고요. 다시 가운데 밟아서. 자, 우리 스쿼트 하나 안 했었는데 그거 빼고. 자, 내 무릎보다 조금 밑에 정도 짱짱하게 잡으세요. 됐어요? 그리고 엎어주세요. 자, 조금 더 짱짱하게, 조금 더 짱짱하게. 그 다음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요. 자, 측복근 운동 할 거예요. 그냥 팔 펴고 옆으로 내려가기만 해볼게요. 어깨 힘 빼고. 자, 손만, 주먹만 꽉 쥐어주시고요. 어깨는 힘 빼는 거예요. 둘. 그 다음에 엉덩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 의자에 내가 꼬리뼈가 의자에 딱 앉은 것처럼 정지. 그리고 상체만 내려가요. 올라오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가슴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대로 내려갈 건데 이렇게 덮어서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자, 앞에 벽이 있어. 제 앞에 벽이 있어서 그대로 벽 앞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반드시 가셔야 돼요. 벽을 밀고 가시거나 덮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똑같이 내려갈 거예요. 다시 준비하시고요. 옆구리를 늘리시는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더 내려가 보세요. 아홉, 둘, 셋, 넷, 열, 둘, 셋,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힘주시고요.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여덟, 둘, 셋, 넷, 아홉, 둘, 셋, 넷, 여덟, 둘, 셋, 넷. 허리 잡아서 살짝 돌려주시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잡아서 다리 벌려주고 짱짱하게 하시고요. 가슴 내밀고 가슴이 앞으로 가져오면 그대로 또 앞에, 아까 제가 병 있다고 했잖아요. 잘 안 돼요. 살짝 엉덩이 뒤로 배속 넣어주시고요. 척추 잡아주고.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내리고.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일곱, 셋, 넷, 아홉, 둘, 너무 잘하셨어요. 한 번 더. 열, 둘, 얼굴이 하늘 보게. 다시. 하나, 얼굴은 하늘. 셋, 넷, 둘, 셋, 넷, 셋, 넷, 다섯, 넷, 일곱, 여덟, 아홉, 넷, 여덟, 넷. 자, 다시 허리 한번 살짝 돌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밴드 잡으시고요. 발 살짝 모으시고요. 옆구리 운동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자, 밴드 반 접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접어 볼게요. 자, 지금 하는 거는 다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요. 자, 두 번 접으니까 이렇게 짧아졌어요. 자, 그리고 팔을 하늘로 쭉 올려 보시고요. 네, 쭉 귀엽게 붙일 수 있는 만큼 해주시고요. 나는 이거 올라가기 힘들어 하시는 분은 멀리 놓으셔도 돼요. 나는 조금 더 할 수 있어 그러면 짧게 놓으셔도 돼요. 내 몸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자, 팔을 쭉 할 수 있는 만큼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다리. 앞꿈치 뒤꿈치 붙이세요. 네, 자, 엉덩이를 조여주시고요. 다리에 가는 사이를 붙인다 생각하시고 꽉 눌러주세요. 그런데 누르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가면 안 돼. 배가 나오면 안 돼요. 자, 내 뼈 원래 모양 그대로 두시고 배를 쏙 당겨서 엉덩이까지 힘 주시고요.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내 몸통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허리가 하고 나서 자, 쭉 다리 쭉 올라가요. 조금 더 저는 짧게 잡을게요. 자, 옆으로 살살살살 내려갈 거예요. 엉덩이 옆에 나가도 괜찮아요. 하면서 지그시 계속 누를 거예요. 정지 아니고 얼굴은 하늘. 하나, 둘, 일곱까지 셀게요. 셋, 넷, 더 내려가세요. 다섯, 여섯, 일곱, 올라갈 거예요. 살살살살. 잘하셨어요. 반대쪽. 쭉. 뱃속 넣고 얼굴은 하늘. 하나. 자, 이게 정지가 아니라 지그시 내려가세요. 둘, 더 내려가세요. 옆구리가 살이 찢어질 것처럼. 얼굴 하늘. 넷. 다섯. 여섯. 일곱. 올라가요. 자, 내려갑니다. 자, 다시 할 거예요. 쭉. 쭉 가요. 천천히. 얼굴은 하늘. 자, 팔 이렇게 가지 않고 뒤로 조금 더 갈 수 있게. 둘,
더 내려가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올라와요. 천천히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시고요. 천천히 또 내려가요. 하나, 자, 지그시 내려가세요. 둘, 얼굴은 하늘. 셋, 넷, 더 내려가고, 다섯, 여섯, 일곱, 올라가요. 내리고, 천천히 팔,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허리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다시 한 번 더 할 거예요. 원래 열 번 해야 되는데, 제가 깎아드리는 거예요. 자, 쭉. 자, 천천히 다리 손. 엉덩이를 조여주고, 그 다음에 팔이 앞으로 오지 않고 살짝 뒤로 갈 수 있게끔 멀리 잡아도 되겠죠? 멀리 잡으면 가기 더 쉬워요. 네, 좋아요. 자, 준비. 천천히 내려가요. 자, 여기서 정지가 아니라 계속 지그시 눌러주셔야 돼요. 옆구리가 더 땡기게. 둘, 얼굴이 하늘. 셋, 우리 너무 잘하셨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반대쪽. 천천히 내려가고. 다리를 살짝 붙여주세요. 뱃속 넣어야 돼요. 하나. 자, 집에서 하시는 분들 다리만 보여가지고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자, 둘. 셋. 지그시 눌러주셔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살짝 내렸다가, 자, 한 번만 더. 자, 옆구리 날씬해지는 거예요. 허리 살 빼주는 거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자, 천천히 하나. 자, 팔은 더 쭉 펴서 옆구리 늘리고 내려가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올라오세요. 반대쪽 마지막. 쭉 내려가요. 하나, 지그시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얼굴은 하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올라가요. 손 내릴 때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살짝 하나, 둘, 셋, 넷. 자, 잡아서 짧게 잡으시고요. 더 짧게 한 번 더 접어볼 거예요. 짧게 잡아서 무릎, 다리 살짝 벌리고요. 무릎 구부려서 앞으로 후, 하나, 즉 아랫배가 앞으로 살짝 넘어오게. 하나, 등을 동그랗게 만들 거예요. 가져오고, 자, 뒤로 잡으시고요. 뒤로 쭉, 후. 엉덩이도 뒤로 가야 돼요. 가슴 내밀고, 하나, 다시 앞에. 자, 뒤에 갔던 엉덩이를 앞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무릎 구부려서 더 아랫배가 더 앞으로. 그리고 등 동그랗게, 꼬리뼈부터 머리까지 동그랗게. 뒤로 잡아, 뒤로 잡아서 쭉. 네, 내려서 어깨를 쓰그쓰그쓰그. 셋, 넷. 자, 다시 반 접어서 잡을게요. 쭉 위로 올라가서, 화면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천천히 하나, 살짝만, 둘. 자, 뒤로 셋,
엉덩이는 뒤로, 고개가 앞으로 가져오지 않게. 하나, 가져오고, 다시, 뒤로, 당기지 않게. 얼굴 들고, 조금 더 끝에 잡으시고요. 천천히 한 바퀴 돌릴게요. 뒤로, 팔꿈치 쭉 펴서 내려갈 수 있게. 자, 이게 너무 짱짱하면 한 줄로 하셔도 돼요.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나는 조금 느슨하다 하면 짧게 잡으셔서 하시면 되고요. 하나, 고개를 들어주세요. 둘, 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줌 수업 하시던 분들 한번 했었죠. 자, 옆에 살짝 내려가서 위에 있는 손만 열어주기. 가슴 쭉 열어주기. 하나, 가죠. 반대쪽. 쭉 살짝 비스듬히 놓고 위에 있는 손만 가슴 열어서 다시 한 번요. 자, 놓고 옆에 했어요. 위에 있는 손 보세요. 가슴도 열고 얼굴도 살짝 하늘 보세요. 후 하나 더더더더 얼굴도 하늘 보고 내려와요. 자, 위에 있는 손만 열어주실 거예요. 자, 됐어요. 열어서 후 가져오고 네. 어깨 뜨글쓸쓸 내려놓으시고요. 던져버리세요. 자, 머리 잡고 하나 반대쪽 둘네 허리 쭉 펴서 뒤에서 앞에 좌우로 둘 네. 뒤에 받쳐주시고요. 하나. 손으로 뚝을 잡아서 당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목 경추 잡으시고요. 자, 호흡하고 힘 빼고 계세요. 이제 하나, 둘, 셋. 엉덩이도 뒤로 배속 넣어주시고요. 넷, 다섯, 여섯. 자, 머리 잡아서 밀어서 살살 올라오고 살짝 바닥 한번 보세요. 네, 자, 깍지 껴서 손가락 깍지 껴서 엄지 손으로 목피를 눌러줄 거예요. 자, 꾹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시고요. 앞에, 옆에 팔꿈치 잡아서 쭉 밀어주세요. 반대쪽 놓고 뒤에 잡아서 쿵. 네, 잘하셨어요. 위로 올려서 머리 뒤에 놓으시고요. 자, 손목을 잡으세요. 당겨주시고요. 네, 반대쪽 요거 머리 뒤에 놓고 허리 쭉 펴서 하나 천천히 내려가서 이렇게 쓰그쓱 다리 벌려주시고요. 무릎 펴고 허벅지에 손 넣으시고요. 엉덩이 뒤로 쭉 빼주세요. 하나, 허리 펴고 허리도 펴주시고요. 고개 들어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 땡기게 할 거예요. 조금 더 허리 펴고 멀리 보세요. 천천히 멀리 보세요. 허리 더 펴고 자, 손 이제 바닥에 살짝 놓고 허리 펴고 멀리 보면서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조금 더, 한 번 더. 허벅지 뒤쪽이 당겨야 되고요. 완전히 내려가서 자, 살짝 힘 빼고 올라오시고요. 살짝 올라왔다가 옆으로 가세요. 비틀어서 하나 올라오고 반대쪽 비틀어서 둘 가져오시고요. 무릎 구부려서 천천히 허리 힘 빼고 손 얼굴 힘 빼고 머리도 힘 빼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다리 벌려서 무릎 잡으시고요. 허리 비틀게요. 후. 반대쪽 둘 다시 한번 셋 발 조금 더 모아서 뒤에 잡으시고요. 자,
꽉 잡아서 못 올라가게 하시고 허리를 하늘로 쑥 올라가게 머리는 내려주시고요. 또 허리는 하늘로 가려고 하고 손은 못 가게 잡을 거예요. 풀어주고 다시 한번 꽉 잡아주고 허리가 도망가요 하늘로. 네, 천천히 올라와서 허리 돌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앞꿈치 들어서. 자, 이때 종아리 근육 풀어주실 건데요. 많이 놓게 되면, 멀리 놓게 되면 얘한테 체중이 실려서 스트레칭이 안 돼요. 가까이 놓으시고 다리를 들어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당겨서 앞꿈치 쭉 당겨서 다섯 가지 셀게요. 하나, 둘, 무릎 쭉 펴시고요. 셋, 넷, 다섯, 좌우로. 둘, 셋, 넷, 다섯, 내리시고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멀리 놓지 말고 가까이. 자, 무릎 구부려서, 뒤에 있는 다리 무릎 구부려서 쓸 수 있을 만큼 놓고, 먼저만 놓으신 거예요. 자, 내려가요. 앞꿈치 들어서 당겨주세요. 하나, 자, 이렇게 저 내려갔을 때도 다리를 들 수 있을 정도로 얘한테는 체중이 없어요. 그래야 스트레칭을 다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좌우. 네, 털어주고 햄스트링 한 번 더 스트레칭 할 거예요. 자, 지금 섰던 것처럼 또 서요. 그리고 아까 내려놓은 것처럼 내려놓으시고요. 앞꿈치를 내리세요. 이제 앞꿈치 내렸어요. 바닥에.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쭉 내미세요. 무릎 펴서. 그리고 한번 천천히 엉덩이 더 뒤로 빼보세요. 그리고 이제 상체가 내려가 보세요. 후,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당기기. 둘, 셋, 넷, 다섯. 무릎 구부려서 올라오시고요. 자, 반대쪽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자, 다리 쓰시고요. 자, 얘는 들어도 내려갔을 때도 들 수 있어요. 얘한테 체중 가면 안 돼요. 앞꿈치 내리고, 이제 앞꿈치 내리고 엉덩이 뒤로 뽕. 네, 자, 그리고 내려가 보세요. 천천히 하나, 지그시 누르세요. 둘, 허벅지 뒤쪽이 당겨야 돼요. 셋, 넷, 다섯, 무릎 구부려서 올라오시고요. 자, 살아주고 손 한 번 더 비틀어서 돌려주시고요. 둘, 셋, 넷, 안으로. 셋, 넷. 자, 팔 쭉 펴서 당겨서 팔꿈치 펴시고요. 위에서 당겨주시고요. 반대쪽 꺾어서 당겨줘. 네, 자, 밑으로. 자, 손 한 번 더. 반대쪽 둘. 네, 자, 기도손. 자, 가슴에다 손 붙여주시고요. 팔꿈치 들어주세요. 팔꿈치 들었어요. 자, 어깨는 내리고. 자, 그 다음 그대로 밑으로 쭉. 팔꿈치 그 자리에 있고요. 손끝만 비틀어서 밑으로. 네, 자, 쭉 누르면서 다시 올라가요. 팔꿈치 위에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손만 들어주시고요. 네, 내려서 털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다 차렷. 인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